얻으십시오. 보이 아니요, 어서 오십시오. 지금부터 잠을 깨우니 어서 오세요. 아잉. 여러분들, 놀라운 거 얘기해줄까? 내가 포인트를 세 번째 갔다 온 거예요. 자리가 없어서 오지 지금 한 2시간째 포인트 돌아다니고 있어. 할 데가 없어, 할 데가. 싫어? 거의 울산 가까이 왔어. 울산 가까이 기장 다 찼다가 기장 다 찼다가 울산까지 왔다. 여기서 해야겠다. 여러분들, 나 진짜 농담 아니라 세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. 어디 갔다 왔냐면 이동마을 자리 없고 죽성 방파제 자리 없고 지금 여기 왔어. 오늘 던질거 찾는 게 일이에요. 던질거 찾는 게 일이. 자리만 잡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구먼. 내가 지금 포인트 잡느라고 2시간을 갖다 버렸어. 시간이 너무 아까워. 나는 휴가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. 내 개인적인 바람이다. 휴가야 빨리 지나가라. 사람 너무 많다. 와, 통통하구먼. 저는 염장지렁이를 안 써요. 전 항상 당일에 지렁이를 새로 사요. 이 지렁이는 이제 눈 감고도 긴글 수 있을 것 같아. 오늘 원통의 조항을 한번 알아봅시다. 굿! 하나 더. 캐스팅! 퐁당! 아이니시요. 우와! 왔고 온다! 뱀이다! 야! 얘 다 구웠다! 얘 다 구웠어! 안 하고. 똥이에요, 똥. 민물장어예요? 이거 민물장어라는데? 민물장어래. 민물 자연산장어. 바다에 산다. 뭐야? 민물장어 여기 왜 있어? 민물이래. 민물장어래. 민물장어래. 장어 원래 새끼 때 바다 나가서 크다. 강에서 회개하는 회기성 어류. 민물장어는 산란기 때 바다에요. 민물장어 잡았어. 바다에서 민물장어 잡았어. 민물장어예요. 자연산 차차. 비싼 민물장어예요. 민물장어예요. 이거 봐보세요.
민물장 맞죠? 맞아요. 민물이에요. 아저씨 나 민물 잡았어. 요 민물 나와요. 저거 겁나 비싼 거 알죠? 신형 인정! 인정! 민물장 어자들. 어버기 좀 있네요. 감사합니다. 나 솔직히 장어인 줄 알았지. 여기서 민물장어가 올라올 줄이야. 고모고모. 됐어. 좋아. 내가 원하던 방향이야. 아, 오랜만에 원투 손 맞았네. 아, 행복하여라. 근데 오랜만에 원투 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. 입질도 있고. 요즘에 계속 풀칠한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. 원투가 조항이 안 좋으니까. 얘가 자꾸 검은색이 자꾸 입질이 온다. 자꾸 건드린다잉. 지렁이 진짜 잘 키운다. 나한테 내가 좀 알려줄까? 지렁이 1위를 가해해줄까? 아, 앙님! 자르는 거는요, 전 맨 처음에 내가 던지고 얘기해줄게. 범범호, 캐스팅! 저는요, 어떻게 하냐면, 그냥, 청개미가 많이 있으면 한 마리 끼우고, 뭐, 그냥 좀 모질하다 싶으면 나눠 끼워요. 난 입질 패턴을 잘 몰라서요. 나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. 입질 패턴 이런 것까지는요. 오늘 그냥 입질이 좋다 그러면은 한 마리 해가지고 많이 올라온다. 근데, 더 잡고 싶은데 한 세 마리밖에 없다. 그럼 조금 잘라서 쓰는 거지. 뭐, 애껴 쓰는 거지.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. 아니, 제가 입질 패턴까지는 잘 몰라서요. 그런 말이 있어. 내가 지렁이를 길게 달았는데 입질이 왔어. 꼬리부터 먹고 있으니까 더 기다리고 챔질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, 나는 지렁이를 대가리만 띵구고 다 잘랐으니까 그때 입질이 오면 바로 채야 된다 이런 분들 있는데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 꼬리부터 입질을 하는지 중간부터 입질을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그래서 나는 그냥 입질이 한 세 번 오면은 올립니다. 뭔들 길게 꼽든 좀에 꼽든 확실히 뭐 무슨 일이든 경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낚시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어요. 난 경험으로 배웠어. 그래서 막 낚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러면 몰라요. 막 지렁이 낑구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러면은 지렁이를 산다, 뚜껑을 연다, 지렁이 모가지를 꼭 누르면 얘가 공격을 하려고 입을 벌린다, 그럴 때 바늘을 낑군다, 두두두두두 거릴 때까지 쑥쑥쑥 넣는다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넣어버린다. 끝. 서술이 안 돼. 서술이. 여러분들 9월 1일에 영도 조도 방파제에서 고등어 낚시 하거든요. 참여하실 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. 저랑 낚시대회 하시고 싶었던 분들 거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. 저 절대 홍보 아니고요. 저도 참여자로 돈 주고 나갑니다. 내가 여는 대회가 아니라서 저도 가도 되나요? 그게 아니라 뭐 선착순으로 뭐 입금순이라던데. 여러분 조도방파제가 그 제 유튜브에서 1인 영상 그 치마 입고 낚시하는 영상 그게 조도에서 열린 거예요. 태풍 오고 나서 고등어 찌낚시 다시 한번 해야지. 근데 제 옆자리는 못하는 게 저도 제자리를 어딘지 몰라요. 저도 추첨을 해야 돼요. 저도 제자리를 몰라요. 저도 거기 생방송을 할 거거든요. 거기서 아이 뭐 사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시면 사진 같이 찍고, 아이 방송 출연하고 싶다 하시면은 같이 방송 출연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구경 오셔도 됩니다. 근데
그게 구경이 될란 건 모르겠어요. 배 타고는 들어가는데 선착장까지는 구경 오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때 생방송 할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아이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, 음료수 하나씩 사들고 많이 놀러 오십시오. 아니, 나 고등어 거기에 상품을 따야지 또 저번처럼 나눔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야. 나 순위권 안에 들어야 돼. 이 사진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. 욕심이 나네, 욕심이. 던져볼까? 이게 어디 구멍 뚫린 게 분명해, 이거, 베이비 사진. 국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. 국물이 없어. 죄송해요. 밑걸림이에요. 아, 진짜 온 줄 알았네. 나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. 난 내가 진짜 잡은 줄 알았어. 손맛이 있었어. 끌고 갔다. 김성동. 잡았어. 계속 내가 그 걸린다는 애를 잡았어. 잡았어. 뭐야? 오, 양태. 양태. 얘 망둥어 사촌이에요. 봐봐, 꼬리 봐봐. 가고라. 마지막에 한수하고 가네. 좋죠. 끝! 잡았어. 징그러워. 골뱅인거? 나 골뱅이 잡힌거 처음 봐. 저거의 정체는?